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 정말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아마 제스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해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제가 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힙합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만큼은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죠. CL입니다. CL 새로운 곡인 Spicy가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DM으로 CL의 Spicy 리액션 비디오 해달라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Queen of Korean Hip Hop, The Baddest Female is Back. 돌아왔죠? 저는 이거를 아까 사무실에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미쳤습니다. 저 CL의 그 명곡들이 있잖아요. Left Dead도 있었고 Hello Bitches도 있었는데 이 곡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picy 죽입니다. 죽여요. 굉장히 하이파한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프로듀서의 이 참여진을 보면 그 할렘 쉐이크를 유행시킨 바우어가 맞겠죠? 그 바우어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사에는 이제 여기 한국 힙합에서 유명한 어린 래퍼죠. 소코도모가 작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카메오에 보시면은 요즘 한국 힙합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남매 듀오인 릴체리 앤 골드부다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가지 깨알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곡은 좀 코리안 프라이드? 에이션 프라이드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시안 인종 혐오 차별이 만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무래도 좀 에이션 프라이드의 자긍심을 좀 느끼게 해주는, 특히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좀 그런 멋있는 힙합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뭐 여러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제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리뷰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CL의 Spic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picy. 이 spicy라는 말은 한국인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니까. 녹화하는 시각 저녁도 불닭볶음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 나 이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니에 웨스트 같은 그런 좀 약간 그 예술적인 감각? 왜 그 카니에 웨스트의 파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오우 오우 아 진짜 잘해요. 저는 그냥 요즘 한국 힙합에서 그냥 Who's the best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CL과 제시를 얘기를 하겠어. CL이 그 특유의 랩 플로우가 있는데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여유로운 거 있지. 그냥 약간 링로스 같은 플로우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곡은 또 한국어 랩 가사가 다른 곡보다 비중이 많아서 더 좋은 것도 있어. Made in Korea. 'She got the sauce' 하는 그 훅 있잖아요. 지금 되게 좋아. 중독적이야. 약간 미스 엘리엇처럼 이렇게 읍조리잖아. 오! 저 피카츄 그려진 람보르기니 보세요. 아, 저런 게 하이비지. 하이비입니다, 이런 게. 오! 아.
클래스가 어디 안 가. 근데 이 곡은 그냥 뭐 이런 싱잉도 잘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 래핑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또 골드부다랑 릴차리가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듀오고 한국 힙합에 관심이 있으신 저희 해외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골드부다 릴차리를 많이 주목을 해주세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한국 힙합에 뜨고 있는 듀오예요. 친남매입니다. 댄서들 뒤에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한국의 약간 심볼 컬러들이 이렇게 배합한 것 같아. 나는 특히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느낀 게 CL이 약간 미스 엘리엇의 뮤직비디오에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영감을 받아서 인플루언스 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좀 그런 퍼포먼스적으로 미스 엘리엇도 굉장히 화려한 게 많잖아요. 뮤직비디오에서 볼 게. 근데 약간 그거를 코리안 스타일로 약간 재해석한 거? 씨엘은 되게 래퍼로서의 캐릭터를 베리스트 피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존나 멋있다. 이거 저는 CL 뮤직비디오 봤을 때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비트도 모르겠어. 이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할지는 모르겠어. 이거 한국 한정입니다. 근데 저같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트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전작의 포스트업도 좋은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멋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예술적인 풍모도 느껴지면서 뭔가 코리안 프라이드도 좀 넣어주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냥 이거 약간 미국 힙합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오리지널리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CL의 랩 플로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플로우를 가진 래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멋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미스 엘리엇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실 미스 엘리엇은 세계적으로도 여성 래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가 남긴 어떤 퍼포먼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도 여기에 녹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어 가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동양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의식한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우리 나름의 멋이 있다는 거. 저는 뭐 가령 최근에 뭐 J-Park의 그 DNA 리믹스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태도 솔직히 저는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많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해요.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는 이제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이키 서울 덩크를 발매하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CL이 스파이스라는 곡을 통해서 뭔가 코리안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는 뭔가 멋있는 힙합 곡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아 이 곡은 진짜 멋있다. 특히 국내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내에서의 반응도 좋겠지만 저는 이 곡이 해외에서의 반응이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21의 팬이든 CL의 팬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테이스트를 가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한 겁니다. YG를 떠나서 나온 CL의 아웃풋 중에서는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